자, 오늘은 3.5 이코부스트 워터펌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어클리너 호스를 빼고요. 이게 좀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이 복잡해요. 그다음에 PCB 라인 커넥터를 빼고, 그다음에 스로틀바디 CAC 호스를 빼겠습니다. 인터쿨러 호스, 레프트핸드 터보 인터쿨러 호스를 빼고 작업이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쿨런 터보 파이프 브라켓을 떼내고요. 이게 블락히더입니다. 3.5 구형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블락히더 떼어내고, 인사이드 레프트핸드 터보가 살짝 세기네요. 오일이 많이 묻었네요. 클램프도 떼내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쪽이 안 나오면은 여기다 오일을 좀 넣으세요. 핸드폰이 떨어졌어. 그 다음에 호스를 빼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근접했습니다. CAC 쿨러 에어 터보 쿨러 에어 파이프 이렇게 다 떼어내고, 이제 이 호스만 빼고 안에서 워터펌프를 건접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파이프가 이쪽에 지금 브라켓이 이쪽으로 지금 장착이 되는데, 이걸 억지로 떼시면 다 부러져요. 플라스틱이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이 안 부러지게 기름을 칠해 가지고 잘 흔들어서 빼셔야 돼요. 자, 데스트 스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쿨란트는 이쪽에서 빼신다고 말씀드렸죠? 자, 워터펌프 풀리에도 풀고, 벨트도 지금 풀고요. 그러는데 지금 워터펌프 서머스테트 하우징을 먼저 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기 안에 보이시면 저 헤드 뒤쪽으로 지금 파이프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저것이 같이 안 나오게 하려면은 이곳에다 스프레이를 좀 뿌려가지고 이 사이에 루스 한 다음에 따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잡아 빼야 돼요. 이것이 파이프가 같이 연결돼 가지고 빼기가 아주 엇같아요. 같이 빼셔 가지고 파이프를 다시 끼워도 되는데, 따로 빼면 좀 더 편리합니다. 저것에 스프레이를 더 뿌려서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빡킹 같이 나와버렸네요. 이러면은 일단 여기서 이곳을 분리를 하세요. 자, 이렇게 서머스테트 하우징이 따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같이 이게 튀어나와버리면 잘 보고,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잘 보고 끼워 놓으세요. 이것을 그 위에 하우징 구멍에다 잘 끼우셔야 돼요. 나중에 조립할 때 그것만 유념하시고 이걸 같이 또 장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워터펌프가 다 눈앞에 들어왔네요. 분리를 떼어내고 워터펌프 8mm 7개만 풀면 됩니다. 자, 풀겠습니다. 보시면은 쿨란트가 센 자국이 보이시죠? 자, 워터펌프를 던져버리고 붙은 가스켓도 떼내겠습니다. 자, 워터펌프를 달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안에 있는 요 파이프, 저 파이프를 제자리 잘 갖다 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요 하우징 연결됩니다. 자, 여기 안에 바셀린을 살짝 바르세요. 그럼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서머스테트 하우징 오링도 납작 해줬음을 가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붙이겠습니다. 자, 서머스테트 하우징을 손으로 자연스럽게 4개의 볼트를 건 다음에 이것을 조여주세요. 오링 부분이 먼저 워러펌프가 닿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밀착하게끔 조이고 나머지 파이프 쪽을 조이세요. 자,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폴리는 달고 벨트 달고 나머지 인터쿨러 CH 파이프까지 싹 달면 될 것 같네요. 자, 다 됐습니다. 지금 잊지 마시고 각종 호스 클램프, 이쪽에 터보, 호스 볼트, 그리고 이 쿨런트 호스가 디게스 탱크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파이프 사이로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각종 PCB 밸브, 이쪽에 진공호스 빼놨던 것까지 싹 잊지 말고 꽂으시면 되거든요. 볼트 한번 저는 빠져가지고 손님 다시 온 적 있어요. 꽉 안 조여서 터보가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튕겨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꽉꽉 조여주시고 뚜껑을 달고 요걸 달고, 자, 그동안에 채우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